화장을 열심히 했는데 쌩얼보다 피부가 안 좋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도 한동안 닥토를 끊어봤었거든요. 단돈 1,00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미소들 안녕하세요. 미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고급스럽고 기티나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분위기가 기티난다? 고급스럽다 이런 말을 종종 듣고 있거든요. 가끔이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물론 패션이나 가방 같은 악세사리도 이미지 메이킹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에서 뿜어나오는 고급스러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가 좋으면 같은 패션이어도 사람이 생기있고 빛나 보이더라고요. 어떤 파운데이션 쿠션을 썼는지도 한몫하겠지만 사실 스킨케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화장을 열심히 했는데 쌩얼보다 피부가 안 좋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피부를 갖기 위한 스킨케어 바르는 순서와 방법, 그리고 속건조를 잡는 수분폭탄 제품들까지 다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피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단돈 1,00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청담동샹 베이스 바르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스킨케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바르는 순서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처럼 묽은 제형을 먼저 바르고 흡수를 시킨 후에 점점 되직한 순서로 바르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토너, 앰플, 크림 순서로 3가지 정도 바르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많이 바르면 좋은 줄 알고 엄마 화장품 눈에 보이는 거를 다 발랐어요. 순서, 흡수 따위 상관없이 그냥 많이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스킨케어도 적당한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저는 가유불급으로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좁쌀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더워지는 요즘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과 바르는 루틴까지 같이 할게요. 세안하고 나서는 최대한 빨리 스킨케어를 하는 게 좋아요. 세안하고 나서 이제 금세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속건조 및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터리한 토너를 처음 사용을 할 건데요. 토너는 화장솜이나 손을 이용해서 바를 수 있는데 화장솜을 이용한 닥토는 이제 피부에 자극이 돼서 나쁘다, 혹은 이제 결케어, 각질케어가 돼서 좋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도 한동안 닥토를 끊어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확실히 닥토가 잘 맞았어요. 닥토를 끊으니 각질도 쌓이고 트러블이 더 잘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티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중 하나가 피부 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닥토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대신 화장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드러운 100% 순면 화장솜에 토너를 충분히 적셔가지고 사용을 하면요 거의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사용한 토너는 토리든 다이브인 저 분자 히알루론산 토너고요. 토너를 충분히 적신 화장솜으로 얼굴 중앙부터 바깥 방향으로 닦아주면서 피부결을 정돈해주면 돼요. 토리든 토너는 찰랑찰랑한 물 토너 제형이어서 닥터하기 딱 적합한 토너라 오늘 선택을 했어요. 사용할 때 피부에 겉도는 거 없이 바로 흡수가 되면서 당연히 끈적거림 없고요. 그리고 산뜻하면서 촉촉한 사용감이에요. 제가 오늘은 다이브인 저 분자 히알루론산 라인으로 보여드릴 건데 모두 5중 복합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타입 상관없이 오랫동안 수분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라 오늘 가지고 왔고요.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들은 토너팩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속건조가 해결이 되고 또 피부결 완화 테스트도 완료된 제품이라 화장도 훨씬 잘 먹을 거예요.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했으면요 이제 다음 단계로 세럼, 에센스, 앰플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토너처럼 수분 공급도 해주지만 토너 대비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서 부가적인 기능이 포함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토너보다는 조금 더 농축된 콧물 제형 쪽에 가까워요. 화해 3년 연속 1위에 올리브영 스킨케어 판매 랭킹 1위까지 한 제품이에요. 저는 이 세럼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벌써 한 통을 다 써서 지금 새 거 갖고 왔거든요. 5중 히알루론산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분감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사용하자마자 속건조가 바로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라인 자체가 끈적거림이 전혀 없어가지고 화장할 때 밀리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는 물론이고 덤으로 판테놀, 알란토인, 마데카 소사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진정 효과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세럼을 바를 때도요 피부결 방향으로 바르고 흡수를 시키면 됩니다.
세럼으로 피부에 수분감을 가득 채워놨으며 이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 유분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수분만 채우게 되면요, 수분이 이제 공기 중으로 증발이 되면서 결국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로션이나 크림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피부에 보호막을 씌우는 거예요. 요즘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겨울에 사용했던 묵직한 크림을 지금 사용하기에는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절,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스킨케어는 그때그때 다르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부담이 없는 제품이 짠!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소딩 크림이더라고요. 크림 제형을 보면 엄청 가볍고 산뜻한 크림 제형이에요. 크림 중에서도 흡수가 엄청 빠르고 얼굴에 착 밀착이 되다 보니까 요즘같이 더워지는 날씨, 특히 수부지 지성 피부가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고요. 저는 저녁에는 수면팩처럼 도톰하게 올리면 진정이 잘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스페셜 케어를 하고 싶다 할 때는 미리 공병에 크림을 덜어놔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씻고 나와서 닥터로 피부결을 닦아주고 수분 마스크팩을 붙인 후 그 위에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링팩을 한 것처럼 피부 열감이 쫙 내려가면서 홍조 집중 케어까지 되더라고요. 아, 여러분, 요즘에 SNS에서 핫한 크림 페이퍼팩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 유명한 1,000원짜리 다이소 녹차 기름 종이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 크림으로 이제 피지가 고민인 부분에 듬뿍 발라주고 녹차 기름 종이를 올려서 5분 동안 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성이신 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촉촉하게 스킨케어를 했으면 이제 선크림을 꼭 발라줘야겠죠. 메이크업 전에는요, 선크림을 충분히 흡수를 시켜야 화장이 밀리지 않아요. 이제 청담샵 베이스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디테일하고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 화장을 절대 두껍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파츌라가 꼭 필요한데요. 파운데이션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펌핑을 해주면 되고요. 스파츌라의 넓은 부분 말고 날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얼굴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한쪽에 먼저 발라주는 거예요. 그 후에 퍼프로 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미스트 공병에 다이브인 토너를 담아서 퍼프에 뿌려준 후 밀착을 시켜주면요,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은 스파츌러로 두 번 정도 반복해서 발라주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피부 반반 비교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됐죠? 남아있는 잡티는 소량 컨실러로 커버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주면요, 평소 베이스 지속력보다 3배는 업될 거예요. 꼭 따라해보세요. 미소들 기티 부티나는 이미지 만드는 방법 진짜 별거 없죠. 피부 결케어, 수분 공급만 잘해줘도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수분폭탄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라인은요, 올영에서만 특별 기획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 요즘 같은 날씨에 너무 더운데 어떤 스킨케어 써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수부지 지성이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